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그네인가 순례자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먼저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이 영광의 편지, 영광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지금 친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오래 내려오고 이미 죽어버린 그를 대하는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베드로의 친서를. 이 베드로전서는 서신서에서 분류해 카톨리쉐 브리페라고 독일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카톨릭 교회의 편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도 사실은 그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지 벌써 30여 년이 세월이 지나고 주후 63년경 네로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는 로마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씁니다. 그는 이제 창로에 있고 제 또래 정도 될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고대의 나이로 본다면 아마 우리보다 한 30년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창로한 노년의 나이이면서, 그러나 이제 복음과 성령과 함께 그의 모든 마음의 풍파는 다 잦아지고 그래서 어질고 어진 사도가 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의 이 정말 영적인 아비의 마음, 또 어진 목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이 베드로 전서는 정말 액기스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이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 건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발 여러분에게 이 안트락 슈텔렌 합니다. 청구를 할 거예요. 제발 이 말씀 가지고 어렵다 말하지 마세요. 네. 그 말만은 제발 하지 마세요, DJ. 네. 그리고 기쁘게, 알알이 기쁘게 받으세요. 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뭐 쉬워서 다이아몬드입니까? 비싸고 귀하니까 다이아몬드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이해하려 하지 말고 간직하세요. 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죠. 자, 본문의 서두에 등장하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나요, 여러분? 본문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 편지가 가는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아시겠죠? 저 이태리 구두도 보이고 그 옆에 그리스도 보이고 그리스에서 점점 동쪽으로 가면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당시에 로마의 속주들이 자리 잡고 있던 지중해를 중심으로
예, 위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제가 복음의 동편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로 쭉 넘어가는, 예, 그 중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숨은 그림 찾기 찾아보세요. 자, 본도 어디 있어요? 저는 벌써 찾았네. 저기 있네. 예, 지중해 저쪽 위에 흑해가 있죠. 흑해. 흑해 쪽에 있는, 예, 터키 그 중북부, 예, 흑해 연안에 있는 쪽에 본도 써 있습니다. 본도에서, 예, 뭐가 많이 나죠? 그건 모르지만 아굴라가 거기 출신이죠. 사도행전 18장에, 예, 독수리라는 이름의 아굴라는 본도 출신 디아스포라죠. 그리고 갈라디아, 예, 갈라디아, 갈라디아, 갈라디아가 안 써있네요.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예, 길리기아 아래 밤빌리아 사이에 이고니온 있죠. 이고니온, 바울사도가 1차 전도행에서 전도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 여기에는 지금 이고니온만 적혀있는데요. 그쪽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예. 갈라디아는 사실은요 굉장히, 예, 좀 넓은 지역이에요. 바울사도는 그 아래쪽 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라는 말은 갈리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줄리어스 시저가 그 오랜 전쟁을 통해서 정복의 이야기를 쓰고, 이 라틴어 전쟁사에 하나의 그 교과서처럼 쓰여진 그 갈리아 전기, 이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예, 그쪽에 갈리아 사람들이 이쪽에 거주해서 살면서, 예, 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말은 거기에서 온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중헌디, 그렇죠. 그리고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는 보이죠? 예. 또 아시아도, 예, 아시아가 하나의 지명이에요. 예, 지금 얘기하는 대로 뭐 태국, 방콕, 태국이 방콕이군요. 예,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라는 지명이, 예, 보이죠. 그리고 비두니아, 비두니아는 저 북쪽에 있는, 예,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약간 북동쪽으로 치우친, 예, 거기 비두니아가 있는데, 비두니아의 기억은 뭐죠 여러분? 바울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성령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즉 유럽의 이 그리스 지역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며칠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하고 소통을 하다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제가 백신 맞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성령이 막으셨던 바로 그것이 비두니아예요. 예,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1차적인 수신자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의 속주들을 부르는 지명인 이곳들, 로마의 속주들을 다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 타우루스 산맥,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을 때 바나바와 함께 넘었을 그 타우루스 산맥 북쪽에 이 소아시아, 그 지역 전체를 소아시아라고 불렀거든요. 1차, 2차 전도여행의 무대가 되었던, 성령의 무대가 되었던, 우리 세계 복음화의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되는 바로 이 지역,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바로 이 지역이, 물론 지금은 터키일 뿐이지만 소아시아인 거예요. 자, 이 여기에서 나오는 지역 이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또 퀴즈입니다. 여러분 오늘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했나요? 예, 퀴즈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시아, 예, 본도, 이어 지명들의 비두니아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도의 제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지도의 제목에 오순절 사건의 목격. 예, 왼쪽 위편에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사건의 목격,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순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건 마치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인들이 캐나다, 그 다음에 브라질, 독일, 또 우리 보츠나와에서 예배를 자주 드리시니까 아프리카의 보츠나와 여기에서 설날 한국을 방문하는 것 같아요. 설날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어떤 동네에 갔더니 공교롭게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서 잔치 벌렸네 했는데 거기 가니까 딱 모여있는데 근데 거기서 어떤 큰 사건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사는 디아스포라로 돌아갔는데 굉장한 충격을 받은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그들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거기에서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그 방문한 사람들이 이미 그때 철저한 유대인들이고 선민의식에 충실하고 그리고 그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엘리트였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그들의 자의식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그들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고 나라의 뿌리는 사라졌고 선민의 자존심은 망가졌고 그들은 탈탈 털린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라도 남아있었을까? 그런 흔적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았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장터의 아이들과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서산 노을에 걸린 그 구름을 보면서 날씨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들의 미래는 짐작할 수 없었다. 이게 복음서의 비극적인 진단이에요.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보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오순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영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충격적인 사실을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이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갖고 돌아간 바로 그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그 지명들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의 디아스포라 고향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열매가 맺혔습니다. 30배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예, 그들은 유대교의 흔적만 남아 있었을 뿐 사실상 이방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삶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약소국 또 망명 신청해서 온 망명자 난민들이 독일에서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고 정착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원래 태어난 시민들과 같나요? 자의식은 낮고 배우기는 했지만 늘 다 배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저도 몇 주 전에 어느 날 저희 집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엘카베 하나가 주차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좀 비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와 일하는 사람도 외국인이었어요. 동구권 외국인인데 아마 독일에 와서 서러움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대뜸 첫 마디가 독일 처음 왔냐고 물어봐요. 당연히 처음 온 것은 아니죠. 예, 몇십 년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걸 왜 물어보느냐 그랬더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우프슈트라세에서 저희 건물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으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독일 처음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경찰이 알면 당신은 아마 경을 칠걸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그래서 아니
내가 기다리면 어디 가서 얼마나 기다릴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30분? 1시간? 그래요. 제가 차를 돌려가지고 뒤에서는 막 전부 다 이제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빼가지고 다시 와서 뒤에다가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분이 안 풀렸는지 역시 외국인으로 보이는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려는데 그 주차장에서 저희 집에 사는 독일 여성이 이렇게 나오면서 당신 여기다 차 세우면 안 돼요? 그랬더니 금방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기도 하고 조금 서글프기도 했어요. 그런 거죠. 디아스포라가 그런 거죠. 독일어로 말하기는 하지만 독일 사람 같지 못하고 독일의 법과 규칙 안에 적응되어 있긴 하지만 늘 피해의식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그래도 독일은 선진사회고 좋은 시스템과 공정한 룰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그들에게도 공정한 혜택을 돌아보니 저도 많은 혜택을 받고 또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난민들도 그런 감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나빴을 거예요. 과거의 뼈아픈 기억과 나쁜 경험만이 남아있는 것 같은 것이 디아스포라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사막의 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사업이라고 이것저것 조금 해봤지만 하는 것마다 다 안 된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희망의 청신호로 재창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새로운 바람이 확 불어오는 그런 것 같았을 거예요. 늘 나쁜 경험만 하다가 이상하게 어제 오늘 그리고 그 다음날 계속 좋은 경험이 일어나는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마치 자기가 좋은 경험만 하도록 타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로 그 오순절의 주역 자기들이 가서 만났던 일어나서 형제들아 때는 제3시니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글루코스 그 새로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성령의 전율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나이는 좀에 들었지만 어진 모습으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얼마나 복되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옛날에 교회 학교 그 보는 것처럼 만일 내가 예수님 만난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베드로가 저 류벡에 온다면 제가 안 가겠어요? 김재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좀 해. 그리고 제가 저는 류벡으로 갈 겁니다. 왜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뭐 직접 영접 안 해도 좋아요. 저를 영접하겠어요. 뭐 독일 뭐 교회 협의회 의장 뭐 이런 분들 만나겠죠. 예. 그럼 저는 밖에서 그냥 아람어로 얘기도 잘 안 될 거고 히브리어 통역을 또 해야 되는데 아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 멀리서 사케오처럼 그래도 갈 거예요. 저는 류벡에. 예.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편지를 쓰는 거죠.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은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세요? 베드로는 다 힘들었겠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베드로는 힘들었을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지역을 보니까 해안, 호수, 강 그리고 고지대, 하일랜드는 스코틀랜드 네 그리고 산맥 예 다 있어요. 예. 조영남의 화개장터 같아요. 예.
없을 건 없고 있을 건 다 있답니다. 화개장터. 예. 경상도와 전라도의 화개장터. 오케이. 바로 이 베드로가 전했던 이 베드로전서의 무대는 정말 다양한 그런 지역을 망라했고요. 각양 인종, 각종 언어, 풍습과 역사와 종교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 시대의 축소판과 같은 것. 디아스포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도 저희가 만난 사람들, 예, 이렇게 너무 여러 종류 사람들이 만나서 혼란스러운가요? 아니죠. 생각을 잠깐만 바꿔보니까 서로 다른 경험, 또 서로 다른 세계. 그래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 우리 청년 중에는 어디에서요? 파라과이? 예. 자기는 묵상을 스페인어로 하는 게 편하대요. 제가 세상에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네, 뭐 독일어가 편하다 오케이, 뭐 영어가 편하다 오케이, 근데 스페인어가 편하다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건 제가 스페인어로 읽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응? 예, 그냥 C 스페인어도 C예요? 오케이, gracias. 네. 근데 이 디아스포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어디서 실패하고 온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에게 아까 광고에서 얘기한 것처럼 패배란 없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그 예, 마치 모집단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생애는 저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행복한 생애. 예, 복음과 함께한 생애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슬픈 얼굴 짓지 마세요. 뭐 코로나. 예, 코로나라는 말은 굉장히 그 멋진 이름이죠. 예, 굉장히 멋진 이름이에요. 예, 예, 마치 혜성과 같은. 예. 그게 우리들한테 좀 피해를 주고는 있지만 꼭 피해만 준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에 대한 경각심도, 예, 그리고 우리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우리들의 헛됨도, 예,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도.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줬다는 점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응? 괜찮아요. 디아스포라는 여러분 그와 같은 많은 좋은 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또 보면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곳하고는 겹치지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일부 겹치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가 전했던 곳은 갈라디아의 중남부 쪽이고요. 베드로가 전했던 갈라디아는 중북부 쪽이에요. 예. 비두니아와 그리고 본도.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곳을 가지 않도록 막으셨어요. 제가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역할 분담이에요. 중복 투자가 되지 않으려는 주님의 그런 배려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죠.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에게 그 지역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한국 교회의 중앙 무대보다는 이 유럽의 디아스포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 agree, 예,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합니다.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사라진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 또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사라졌고 우리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뭐 유럽에 돈 벌러 간다고 그러더니 갔다 와서 아파트 사겠다고 그러더니 모지를 않아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뭐 그런 거지. 고향 떠나면 다 어떻게 살다가 그냥 잘 살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예, 아니요. 그 이상의 많은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예, 인터넷이 잘 안 될 때는 저도
독일에 와서 유학하고 그 다음에 또 목회하고 있을 적에 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도 아닌 프랑크푸르트 근방에 있는 북쪽의 오버우젤에 오버우젤에서도 본머스하임에 본머스하임에서도 골드아커베게 그것도 크로이츠키르세라는 독일 교회에 그것도 매일이 아니라 주일날 시간제로 얻어 쓰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세상에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 빼고 예, 우리 형제들도 모르죠. 예, 뭐 교회가 뭐라고 그랬지? 그 절 이름하고 비슷한데 한마음 선언은 아는데 뭐 그런 그 정도 되면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딘가에서 살고 있대더라 정도죠. 예, 저의 신학교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제가 죽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그러고 뭐 남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친구 괜찮았는데 똑똑했는데 어떻게 한번 가더니 인생이 그렇네. 가면 그냥 소식이 없고 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나 볼까. 베드로도 역시 천국의 열쇠 그때는 참 좋았지. 근데 뭐 흔적도 없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뒤로 충격받은 것 같아. 예. 야고보 동료인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그러면서 충격받은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폐인이나 안 됐는지 모르겠어. 그냥 객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한마음교회가 어떻게 코로나로 해가지고 개혁자가 어떻게 되더니 뭐 교회가 마귀가 좋아하는 시나리오지만 미안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클린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는 눈이 띄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폭탄주 제조의 달인이었던 어떤 성도는 어느 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폭탄주 아니라 술을 끊기로 다짐하죠. 그를 아는 온 세상의 직장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는 그게 신기했겠지만 조금 지나면서 심드렁해지고 재미없어집니다. 뭐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진 거지. 그럼 그가 온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딸과 사위를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드리고 그리고 거의 전일 사역자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간증들을 주시는 거죠. 세상이 그것을 알긴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게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렇게 사도행전 15장 7절 이하에서 세상의 역사 저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조급하지도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퍼즐 한 조각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연구가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이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게 하나도 충격적인 주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실증적인 역사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조사하면 다 나온다. 필적 감정하면 다 나온다. 뭐 그런 얘기. 저도 한때 거기에 굉장히 설득이 돼가지고 야 그래? 성경이 그러면 하나도 믿을 게 없단 말이지? 그런 생각에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에 자기가 베드로라고 하면서 썼다고 얘기하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필적을 보니까 안 썼고 그래서 후대에 교회의 전통이 그렇게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요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그걸 왜 성경이라고 믿고 들고 댕겨요? 왜 신학교 가서 그걸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담을 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죠. 이유나 들어보자. 그 이유가 뭔가 이 베드로가 왜 쓰지 않았다고 하는가.
1차적으로 예수님과의 경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아 복음서가 지금 몇 개가 나왔고 예수님에 대한 어록과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와 있고 이미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 본인들이 하라 그러면 해야 돼?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어떤 목사님 모셔다 놓고 그분이 옛날에 무슨 병 나은 간증이 있어. 그래서 제가 병 나은 간증이 듣고 싶어. 근데 그 목사님 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님 그 간증 좀 해주셨으면. 아, 그거 다 지나갔어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네. 또 한 가지 이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전서에 쓰여진 헬라어가 너무 유창하대요. 와, 나 세상에. 그래가지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 헬라어를 이렇게 잘할 리가 없대. 오 마이 갓. 여러분 이건 정말 괴담 수준이에요. 이게 유럽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실증적인 우월주의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의 가문이나 DNA는 세 문장만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옛날에 어떤 독일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하는 거 세 문장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DNA와 학력과 수준을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적 감정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 기테 갈릴리 오브 출신이 썼다고 보기엔 너무 유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신학교 나온 사람 중에 누구 있냐면 이승우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얼굴도 약간 가무잡잡하고 시골 출신 같아 보입니다. 신학교 나온 게 전부입니다. 뭐 대학원 조금 하다 중퇴했어요. 그리고 전남 장흥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업적을 이룬 줄 아세요? 신학교 다니면서 에리직톤의 초상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대산문학상을 탔습니다. 여러분이 대산문학상이 얼마나 좋은 상인지 모르시죠? 그 다음에는 현대문학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서문학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인문학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상문학상을 탔습니다. 그 다음에 황순원문학상을 탔고요. 그 다음에는 김동리문학상을 탔고요. 그리고 상상상을 탔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문학상을 다 섭렵한 사람이 됐고요. 언제나 요즘 노벨문학상 후보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가 쓴 생애 이면 그리고 그런 책들은요 특히 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프랑스에서 굉장히 칭송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읽지 마세요. 어려워요. 시골 장 출신인데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분 박사 하지 않았고 국문과 그런 공부하지 않았는데 지금 조선대학교에서 교수하죠. 문예창작과 교수를 하죠. 예, 학력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편견이 어디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동화 작가인 고 권정생님은요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 전부예요. 안동에서 시골교회 사찰집사로 일하고 만성 폐결핵으로 늘 폐결핵 안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쓴 무명저고리와 엄마, 강아지똥, 몽실언니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 너무나 슬퍼서 아름다운 그런 그림 언어의 작가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퇴예요 여러분. 자 30년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가면서 전한 베드로가 이런 말을 못 써서 베드로의 글이 아니다.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이야기. 근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자는 그런데 이 베드로서의 헬라어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또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요. 제껴놓으세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들은 선민의 자존심도 사라지고 역사도 율법도 유명무실해진 껍데기와 같은 존재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나그네 인생 정처 없는 인생에서
그 뼈아픈 과거에 대한 상처만 안고 살아가던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처. 과거의 뼈아픈 기억들. 그러나 그곳에서 목적을 향한 갑자기 재창업의 리더로,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 순례자로 변화된 것은 오순절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엇이 변한 것일까?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나그네란 잃어버린 인생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나그네니까 굉장히 정결할 것 같죠? 예, 나그네에 대한 역사, 나그네의 민족들, 유랑하는 무리들을 보세요. 그들은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았고요,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신선했느냐? 흐르는 물은 깨끗하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광야와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이것을 이겨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별을 당하고 슬픔을 겪으면 이거를 이겨낼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페얼 로렌을.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본문은 그들이 핏부림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좀 엽기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옆구리에다가 창을 콕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팍 솟구쳐 나오는데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분명히 심장이 그때 파열된 것이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 파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물이 함께 팍 튀어나온 것이 이를 입증한다 그럽니다. 예, 제가 의학적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안타까이 보고 있던 그에게, 그가 아리마대 요셉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는 니고데모였는지도 모르고, 로마의 백부장이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구레네 시몬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그에게 예수님의 그 피와 물에 팍 뒤집어 쓴 거예요. 예. 그게 그 핏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는 그 피와 무관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처럼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염물해서 누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형집행인 로마의 백부장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고 오는 세대에 그의 고백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들은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나그네가 아니라 다시 천국 순례자로 돌려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핏부림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순정함을 너희가 다시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순정함이란 구약성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순정, 이것은 구약성경의 키워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 이것은 신약성경의 키워드. 이 두 키워드가 만나 너희의 인생은 이제 다시 부름받은 순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경주자, 순례자입니다. 그 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면역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완전 무장한 구조대의 잠수부처럼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방화복을 입고 출동하는 소방대원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전염병 지역에 방역복장하고 파견되는 의료진과 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죄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우리에게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면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핏부림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나그네로 행하던 그들은 4장 3절에서 뭐라고,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들은 다시 정결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뭐 당신도 죄인이지 뭐 나도 죄인이요 그런 얘기로 통할 것 같으세요? 뭐 김 집사도 안 변하지만 박 집사도 되게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 세상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는 왜 피가 있어야 되느냐?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는 방역의 도구만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무장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부정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정성의 죄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도 전부 부정적으로 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예. 그딴 계획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들은 나그네에서 순례자가 되는 것일까요? 피뿌림을 얻고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썩지 않을 유업을 위하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 3절 후반부부터인데요. 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즉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산 소망 때문인데요. 그 산 소망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우리에게 하나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나그네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는 썩고 더럽고 소멸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소망이 없어요. 과거에 죽은 경험밖에는 없어요. 이 인생 살면서 악연밖에는 없는 거야. 그럼 나는 사람을 믿지 않아. 에? 나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 나는 좋은 일을 기대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에? 그래서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 안에서 살면서 자기에게 벽을 치고 사는, 예, 그는 전염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더 이상 비를 렌트하지 않다고요. 그에게서 귀 기울일 사람은 없어요. 복음에 귀 기울일 사람은 없어요. 이민 생활에 상처가 당신에게도 있군요. 그 정도 얘기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합니다. 당신들이 거듭나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바로 그 유업을,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다윗왕에게 한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에게 어떤 산소망이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낙심한 이스라엘은 산소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불렀다고 얘기했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들은 그곳에서 소원대로 죽었습니다. 믿음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고요? 어릴 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뭐든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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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왜 그래? 아니 엄마가 배 아파서 자기 낳고 그리고 잠도 안 자고 옆에서 지키고 우울증 걸리면서 산후조리도 않고 뼈가 녹아가면서 다 지켜주고 그리고 저단 나온다고 우유 갖다 주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엄마 때문에 그래. 이런 혼이 나야지.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오케이.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래요. 무조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다가 그냥 애굽에 고기가 막 옆에 그 떨어지는 거 먹는 게 좀 좋았고 재수 없으면 맷돌에 끼어가지고 그냥 죽기나 하고 그 정도지 뭐 그래도 다 죽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소망은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울려고 내가 왔던가였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광야 백성을 하나님이 못되게 심판하신 줄 알았어요. 아, 못됐다, 못됐다, 하나님 못됐다. 예, 불뱀 전갈 치웠으면 될 것 아니야.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란 뭔 줄 아세요?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그들의 욕망 가운데, 그들의 허망한 것 가운데 살기 좋아하는 그들의 심성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게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은 그게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끄러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셨다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은혜 떠나실 때는 내어버려 주셨어요. 나는 나를 정당화하면서 그냥 살고 그리고 더러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진 채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그들은 차원에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것이 없어요. 산소망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을 견뎌낼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난파한 배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목적을 위해서 똑같이 힘들고 죽어가는데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산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어요. 안 될 것 같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물을 한 방울을 더 마셔서 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 동굴에서 전환당해가지고 십몇일을 물 한 방울 못 먹고 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메시아 주님이 날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배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그루터기는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 산소망의 내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왕국을? 나라를? 부동산을? 예. 한국 출신의 모든 사람은 아파트. 윤수일이 부릅니다. 아파트. 예.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멘트 조각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이후에 약속의 사람이 사라지니까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 금방 썩어버렸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분배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지경을 떠나는 거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의 집, 떡의 집을 떠나서 모압의 시장을 찾아 떠나는 거죠. 줄로 재어주신 기업은 썩은 거죠. 단지파 사람들은 마하네단, 단지파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라는 오명만 남긴 채로 줄로 재어주신 기업을 떠나는 거죠.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죠. 약속의 사람이 사라지니까 약속의 땅은 금방 썩었습니다. 금방 쇠해버렸어요. 금방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에스자이페아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썩지 않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에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금보다 귀하다. 예, 금보다 귀하다. 금본이 제도에서 금보다 귀한 것은 뭘까요? 없죠. 예, 물질에서 금으로 모든 것을 가치를 측량하는 척도가 있는 사회에서 금보다 귀한 것은 없죠. 금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 하나님을 향한 정금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정금은 어디서 나오죠? 정금은 어디서 나와요? 정금이란 말, 순도가 높은 금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금은 다시 재련해내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다시 거기서 걸러내서. 금이란 것은요, 그래서 불에다가 녹여버리면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즉, 그들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정금이 재련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핏부림과 썩지 않는 소망, 산소망을 가진 그들은 고난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서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관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저것들이 어떻게 되진 않을까. 여러분, 그거 잘못하면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정금보다 귀하다. 네, 정금보다 귀하다. 네 인생에서 하나님의 불순물을 걸러내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실제로 나그네로 살던 그들은 고통에 대한 태도가 변했습니다. 나그네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싫고 헤어짐이 싫고 의식주의 불안이 싫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시죠? 고통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생명의 자각 능력입니다. 생명의 자각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셨느냐고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의 자각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데요. 그런데 생명의 소중함을 없인 여긴 인생이 고통 없이 살려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가 터지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런 욕망을 가진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의 대가로 오는 고통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거면 하나님께 고통 없애달라고 하면 되죠. 발이 부러져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배가 터져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도 두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그게 뭐예요? 사슴이죠. 자기 배우자가 사자에게 먹힘을 당해도 금방 눈 깜빡깜빡 하면서 또 물 먹고 또 같이 노는. 야, 사슴아, 너는 행복하다. 먹이기로 행복하구나. 네 가족이 죽임을 당해도 걱정과 슬픔이 없는 너는 행복하구나. 그래요? 아니죠. 생명의 존엄함을 모르는 거죠. 고난과 시련이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죠? 그게 아니죠. 예측된 고통, 결과적인 고통이 고난과 시련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그러한 것을 주셨죠. 오늘 점심 먹고 오늘 저녁도 잘 먹었으면서도 내일 일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하는 거, 예측된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가 삶의 경영자, 주인이 되려는 인간이 자초한 것이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그거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사 명함 파고 있으면요, 어려움 생겨도 회사가 막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 안에 있으면 내 책임, 내가 할 것 외에는 내가 책임지잖아요. 그리고 예, 회사의 법무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하면 그거 고스란히 본인이 다 막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영업하겠다고 둘째 아들처럼 내 목 달라고 해서 나가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고난과 시련은 빛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나그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고통이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는 선민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일하다가 아파야 돼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주의 부르심 안에 핏불임 안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피겨선수 김연아의 망가진 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지요. 그래서 그녀의 변형된 발을 보고 한국 사람들이 예,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감탄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들은 그들의 고통의 의미에서 불순물들이 빠져버리고 점근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고통과 시련은 금보다도 귀하다. 너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분량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 될 것이며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해산의 고난이 될 것이며 어둠을 밝히는 불을 태우는 고난이 될 것이며 그리고 쓰나미와 또 재난 속에서 떠내려가는 인생에게 다리를 놓는 고난이 될 것이며 악연과 슬픔의 소식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한 고난이 될 것이며 불법과 그리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세우는 고난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그 고난을,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베고 그 고난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녀 분량, 남은 분량. 아버지가 다 해놓고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붙주면서 아들 여기 한번 칠해봐. 딸이라고 할게요. 딸 요거 한번 칠해봐. 아이고 잘했다. 네가 다 완성했네. 우리가 같이 했네.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 고난 그런 거 주신 적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잖아요. 한 개도 없잖아요. 순례자는 바로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을 같이 겪은 동역자들은요, 굉장한 자부심이 생겨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 네, 같은 동료. 그래서 땀이 나면 세상에서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지만 운동선수들은요, 결승전에 우승하고 나면 막 콧물, 침, 땀 막 이런 거 막 번복돼 있는데 팍 깨닫는 거예요. 막 흙이 막 이렇게 묻어있고 막 눈물, 콧물 막 그런데도 그냥 가가지고 보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랑스러우니까. 우리는 전우아이가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동역자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는 끝없이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 스스로를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월을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금의 순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산소만 가지고 썩지 않는 기업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무슨 스펙 있고 그 다음에 뭐를 좀 해놓고 그런 사람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프리마돈나, 마에스트로, 아니면 유명한 CEO만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 출판사에서 두꺼운 책, 베스트셀러, 뭐 3판 15세 그런 것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 보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근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에게 주님께서는 영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런 순례자 된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핏부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나그네 된 인생에서 순례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정금과 같이 될 뿐입니다. 순도 높은 인생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하여버리고 부정성과 죄의 모든 유혹의 소리를 하나님 우리가 내가 내어버립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도를 통해서 오늘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예와 아멘이 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어 버려진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썩어져 버릴 것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여, 우리여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새벽별과 같은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약속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밤이 깊어가며 하나님 새벽의 여명이 보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이 없인 여기지 않게,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인생의 나무
남은 시간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아버지 함께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아버지 주의 복음과 주의 기업을 위하여 낙원에 된 세상 아버지 순례자의 삶으로 바꾸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